I am Polygroid and you are learning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넷플릭스 시리즈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시민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득표율 48.4%로 시민당 박재상 후보 1위.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출구 조사에 따르면 시민당 박재상 후보가 48.4%를 득표해 21.7%를 득표한 한국당 황근원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의 예상 격차는 26.7% 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네가 왜 나랑 결혼했는지 알아. 언제든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망설임 없이 이제 가볼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아직 다 안 먹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나랑 결혼했어? 난 당신 위해서 안 죽을 건데. 사모님, 이네한테서 소포가 왔어요. 그게 내 12살 때 소원이었어. 너와 함께 이 집에 사는 거. 너와 결혼을 하고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었어. 그러면 해냈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이 제대로 못 해내는 바람에 나랑 우리 아빠가 위험에 처했잖아. 너랑 장군님은 괜찮을 거야. 말했잖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지킬 거라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라도 부르셨습니까? 고 실장, 내가 누구야? 원상아 관장님, 후보님 사모님, 나 우리 아빠 딸이야. 그리고 지금은 유일한 후계자. 자기 효린이 아빠한테 참 잘했었잖아. 나 믿지 않아?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접했지만 후보님의 죽음만큼 우리 신념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죽음은 처음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자리를 저버리시다니요. 만약 후보님 곁에서 모신 제가 편치 않으시면 저한테도 적절한 처분 내려주십시오. 자기는 소질이 있어. 그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날개를 달아줄 거야? 앞으로 우린 점잖은 이미지 필요 없거든? 그러면 오인주, 오인경 제가 죽여도 됩니까? 알아. 죽이고 싶지? 근데 지금 죽이면 누가 봐도 내가 그런 거 같잖아? 당분간 데리고 놀면서 기회를 보자. 걱정 마. 재미가 없진 않을 거야. 현재 장고 오인주 씨. 오인주 씨 안에 있죠? 경찰입니다. 오인주 씨,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문 따고 들어갑니다. 오인주 씨, 언니, 어떻게, 인경아. 밖에 형사들 왔어. 무슨 말이야? 나 잡으러 왔나 봐. 막 내 이름 불러, 어떻게? 일단 그대로 있어. 진짜 형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갈게. 지금 문 따고 있어. 들어올 건가 봐. 침착해, 언니. 전화 끊지 말고 잠깐 시간 끌 수 있겠어? 왔어, 왔어. 결정적으로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없는데 최도일이 다 가져갔다고. 오인주 씨. 오인주 씨 맞죠?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오인주 씨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요. 언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경찰서로 갈게. 데리고 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박재상이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700억이 사라지고 형사들 들이닥치고 나한테 그 돈이 없는데 죄는 다 뒤집어쓰게 생겼네. 최도일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도일 씨 차 공항 가는 길에 사고가 크게 났어. 어느 병원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뭐? 그럼 최도일도 돈을 뺏긴 건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효린이 엄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하라더니 이제 시작이겠지. 근데 인경아, 최도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가 좀 걱정될 것 같아서. 밀양 박공재상. 지난달 10일 격리 직원인 30대 진 모 씨가 은행에서 20억을 인출합니다.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한 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진 씨가 다니던 요가원에서 한 여성이 진 씨가 현금을 넣어둔 배낭을 메고 나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격리 직원 오모 씨입니다. 그 둘이 친한 건 다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무슨 꿍꿍이 있는 것처럼. 진 씨, 장례식 날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슬퍼서 우는데 오 씨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보면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 비싼 가방을 메고 온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도 최상위 부유층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이곳 9층의 소유주는 한국인 오모 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두고 진모 씨는 혼자 왜 자살을 했을까요? 진 씨, 자살 후에 오 씨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막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찔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요? 전 오 씨가 진 씨 죽음에 관련이 있다고 봐요. 부족해요. 죽음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아니라 오인주가 진화영을 죽였다 확신을 줘야죠. 일단은 의혹으로 시작해서요. 재판이 끝날 즈음엔 오인주를 희대의 쌍년으로 악마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스토리는 바로 이거야. 우리 남편 죽음이 기획됐다는 거. 그 배후에 오인주, 오인경 자매가 있어. 돈 때문에 우리 오빠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거지. 그게 사실 아닌가요? 전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원상우 대표님이 먼저 총을 들고 가신 거부터가 함정이잖아요. 다만 제가 혼자 이 스토리를 밀기에는 힘이 모자라서 마리 기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참 잘했지.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그게 너의 힘이야. 앵커가 되면 어떻겠어? 제가 앵커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지? 그저 그런 기자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 우리 남편 죽으려고 뛰어내린 거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게 정난해야 최소 20년 봅니다. 20년 이후 그냥 락커에 있던 돈 들고 나왔고 제 이름으로 은행에 돈이 있어서 출금한 건데 20년 이후 다 살고 나오면 50살인데요.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범죄 수익 은닉죄로 한 7년? 그 20억도요. 거의 다 돌려줬어요. 700억은 다른 사람이 빼가서 저한테는 한 푼도 없고요. 범죄는요, 범행을 완료한 순간에 성립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줬는지 어쨌는지, 범죄자들끼리 돈을 어떻게 나눴는지, 법원은 상관하질 않아요. 아이스크림, 립글로스, 머리빗, 실내화, 차량용 디퓨저, 겨울 코트는 입다가 돌려줬고, 이게 다예요. 제가 쓴 건. 본인 주장대로 범죄 수익 은닉죄라면 7년 보겠지만 검찰은 지금 횡령죄,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를 했어요. 제가 그 돈 가져가려고 한건 인정.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횡령을 한 건.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우리 사건이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국선 변호사 10년 만에 이런 사건 처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천이면은 내만 7,500년어치 연봉을 슈킹하신 거거든요. 법감정이란 말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 감정을 달래주게 돼 있어요. 인정을 하시고 감형을 받으세요. 아유, 진짜, 씨. 미치겠네. 오인주 씨 본인이 직접 사인한 서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인주 씨 명의로 된 주택과 차 맞고요? 맞는데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그 돈을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셨죠? 네. 격리 직원을 위한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래에서 온 격리 대표 진화영, 이사 오인주. 그렇죠?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제이지 요가 CCTV. 저 배낭을 메고 와서 락커에 넣어둔 진화영 회원이. 혹시 저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락커에서 저 배낭을 메고 나간 사람이 오인주 씨. 저분 맞고요?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맞네요. 다 제가 했네요. 계획적으로. 아휴, 그렇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최도일 씨. 최도일 씨가 증언해주면요?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돈 받았다는 거. 최도일 씨. 근데 그 사람은 다음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검찰 측 증인이요? 예. 나왔다. 찍어, 찍어, 찍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700억을 가지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횡령이 사실입니까? 뭐 찾아? 아까부터 귀신 본 사람처럼 정신없이 찾았어. 나 진화영 씨 만난 적 있어. 뭐? 2018년 보배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피해자 대표로서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2억을 모아서 엄마 드렸어요. 아파트를 사자고요. 그 돈이 노는 게 싫어서 저축은행에 넣으셨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은행 망하고 한 달 뒤에 아파트 계약금 넣는 날까지 그날 하루 종일 엄마가 연락이 안 되더니 경찰서에서 내가 그 돈을 안 드렸으면 엄마 주려고 모은 그 돈. 돈이 악마였어요. 닉네임으로 활동해서 이름을 몰랐는데 재판에서 얼굴 보고 기억이 났어. 인상 깊은 피해자였거든. 돈이 악마라는 말. 다들 너무 공감했어서 불과 4년 전에 돈이 악마라고 증언하던 사람이 700억을 훔친 거야?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저, 기자님?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하고 싶어 해요.
보배저축은행 김달수 행장의 죽음에 관해서 그러세요? 김달수 행장 조카예요. 김철성이라고. 기자님이 말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제가 이메일 주소 전달했거든요. 김달수 행장님, 조카 되시죠? 4년 전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요. 이제 기억나. 김철성 씨를 소개해 준 사람도 진화영 씨였어. 헐. 1022님이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죠. 저희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 잃어버린 돈을 찾는데 제일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를 반으로 자르면 안에서 커다란 돈벌레가 나올걸요?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하려고 한 거야? 인경아, 화영 언니한테 너 소개해 준 사람 그거 나인 것 같아. 뭐? 38만 인주씨. 아, 네. 내일 나 대신 발인 가줄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싱가포르 출장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딜 출장을 가요? 회사에 나밖에 못하는 일이 있어. 부탁할게. 웬만한 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나 대신 지켜보기만. 내일 안 가면 나 때문에 손실보는 거 다 물어내야 돼.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저는 보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요. 인경이다. 아는 사람이야? 동생이에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나 같으면 회계사나 변리사 돼서 돈을 왕창 벌었을 텐데 쟤는 정의감이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요. 신기하게. 그래? 원상우 대표한테 내 얘기 한 사람도 화영 언니였구나. 옳다고 생각한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고. 이제껏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원상아 각본에 맞춰 인형처럼 움직이다가 화영 언니 복수극에 휘말려 여기까지 왔네. 700억에 조종당하는 돈벌레처럼. 인경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소리 한번 못 내고 감옥에서 20년 썩을 순 없지. 여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 무슨 일? 원상아가 화영 언니를 죽였다는 거. 그거 밝혀내자. 그 여자도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증거가 없지 않아? 닫힌 방. 효린이 집에 방 하나가 있어. 창문도 없이 완전히 닫힌 방. 거기서 원상아 엄마가 죽었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뭔지 모르게 화영 언니 방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11년 전에 양향숙이 죽은 방. 내 노트북 클라우드에 보면 사진들이 있어. 원상아는 비밀 연극을 좋아한댔거든. 자기가 만든 무대 배경에서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죽이는 인형 놀이. 화영 언니는 죽었을 때 모피 코트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지. 상하에 다 탈의한 상태였는데 그 위에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양향숙도 마찬가지였어. 그럼 원상아 엄마도? 뉴욕 연극학교 졸업 작품 아카이브. 이네 말로는 그거하고 똑같은 인형의 집이 다락방에 있었대. 원상아가 뉴욕에서 연극학교 다닐 때
졸업 작품이라는데? 그 인형도 모피 코트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뭐요? 진화영 씨 아버지 되시죠? 프리랜서 기자 오인경이라고 합니다. 할 말 없어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고인이 사망 당시에 입었던 모피 코트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걸 내가 왜? 태워버렸지, 재수 없어서. 태워버리셨다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 신고할 거야? 찾았어. 내가 프로 검색러잖아. 뭘 찾아? 그 모피 코트. 진화영 씨 사망하고 일주일 뒤에 중고마을에 올라왔어. 맞지? 진화영 씨 아버지. 핸드폰 번호. 와, 딸이 죽었을 때 입었던 걸. 믿어봐, 내가 꼭 찾아다 준다. 여기 구매자 댓글 있네. 고 박재상. 서울시장 후보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영상이 있죠. 모 기자가 세간에 유포를 했는데요. 이 동영상의 진위를 장마리 기자가 파헤쳐 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수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벤치에 앉은 박재상 후보를 향해 원상우 오키드 건설 대표가 다가갑니다. 저건 총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쩌면 박 후보의 살인이 정당방위로 판명될 수 있겠군요. 4년 전 정신병이 발병하면서 폐쇄병동에 갇혀있던 원 대표가 회사를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실질적 소유주인 박 후보를 살해하려 했다면 충분히 정당방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 기자는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박 후보에게 불리한 영상만을 모아 세간에 유포한 걸까요? 돈입니다. 돈이요? 얼마 전 오키드 건설 격리 직원인 진모 씨가 720억이라는 거액을 동료인 오모 씨에게 남기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죠? 여기서 진모 씨는 수년간 원상우 대표의 횡령을 도왔다던 오른팔 같은 직원이고요. 또 오모 씨는 바로 이 동영상을 유포한 모 기자의 친언니입니다. 이 진모 씨가 4년 전부터 모 기자와 공모한 정황을 저희 OBN의 단독 취재로 밝혀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저희 모임에서 만난 건 사실이에요. 뭐, 당시 진화영 씨가 저축은행 관련 뉴스 보도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 모 기자한테 로비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하, 도둑년들, 아휴. 저 오모 씨가 다 죽인 거요? 난 처음부터 딱 알았는데 돈에 환장하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참 더러워. 아이고, 이거 술맛도 안 나네. 술맛도 안 나. 놀랐어. 너의 지도력. 재상이 죽고 다들 동요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다니. 앞으로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해주세요. 이제 선생님뿐이세요. 아버지와 베트남 다녀온 부대원 중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박재상 재단을 맡아주세요. 앞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겠지만 정난회 사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일이에요. 난 정난회의 모든 아이들을 길러냈지. 장학사업은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내게는 아이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응?
저는 괜찮지가 않아요. 남편 죽고 아이가 떠나고 하루하루 약 기운으로 버티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버지 딸인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내가 또 해줘야 할 일이 있니? 오인경 기자요. 그 기자도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부대원 중에 가장 무서운 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CIA에서 특별훈련을 받으셨다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 고문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번만요. 기자 하나 때문에 제 삶이 다 망가졌어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그 기자가 겪기 전에는. 그런데 얘야, 딱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재상이가 상우를 죽인 게 사실이냐? 아시잖아요. 오빠는 미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 거예요. 꼭 엄마처럼 아버지는 가장 아름다운 푸른 난초를 원령학교에 내려보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 정난회의 심장이니까요. 앞으로는 여기가 선생님 자리예요.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 했어요? 최소한 기자라고는 생각했는데 왜 왔니? 내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나보고 어떤 표정 지을까? 궁금해서요. 선배, 찔리면 더 당당한 표정 짓잖아요. 그게 너무 감쪽 같아서 수습된 존경했어요. 그런 노련함, 냉철함, 해맑은 척하지 마. 내가 너 싫어하는 티 다 냈는데 존경했다고? 꼭 진짜 같네.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잘 참아서 내가 꼭 못된 것 같잖아. 아침마다 희망에 차서 출근하는 거 하루 종일 까일거면서 남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거? 기자로서 무분별한 거야? 정의감? 기자가 독립투사냐?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거. 가난한 주제. 1997년 4월 원령재단 소식지. 그달에 장학금을 받은 장마리 어린이 기사가 실렸어요. 쓰레기 집에서 할아버지와 둘이 살던 사진도 그거 보고 납득했어요. 선배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는지. 야, 어디 다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너 정말 내 언니가 그 돈 훔친 거 몰랐어? 한 집에 살면서? 나 진작부터 내 가면 벗기고 싶었어. 네가 정의를 추구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했어야 되고, 네가 진실을 추구했다면 그걸로 뉴스를 했어야 돼. 모르는 척, 싫어하는 척, 결국 용납한 거잖아. 그게 너야? 가면 밑에는 남들하고 똑같은 욕심이 있어. 서랍 속에 몰래 마신 술병이 가득한 것처럼 당연히 나도 욕심 있죠. 그 700억에 대한 진실을 쫓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무렴 내가 욕심에 눈 멀어 없는 말 만드는 선배 같을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뉴스 했다고? 그 뉴스가 나한테는 진실이야. 너에게는 너의 진실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나의 진실이 있어. 너의 진실과 내 진실이 맞붙어서 오늘은 내 진실이 이긴 거고. 씨, 어디 갔어?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잘 있었어? 왜 왔어요? 궁금해서. 아이, 그렇다고 누가 립글로스를 색깔별로 다 사? 정난회는 이제 원상아의 손에 움직일 것이다. 그 여자는 미쳤다. 앞으로 우린 얼마나 많은
미친 짓을 보게 될까? 내 동생. 어떻게 했어요? 내 동생 분석도 정확하고 예측도 그럴듯한데? 내 손에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을까? 우리 인경이 건드렸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어쩔 건데? 무슨 짓이라도 할 거야? 귀신이 돼서라도. 나는 오빠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없어졌는데 내 동생은 죽으면 안 돼? 내 어머니 아버지 필리핀에 계시더라? 우린 너무 고맙지.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내. 이내를 어쩌면 좋을까? 나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어떻게 내가 분이 안 풀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700억을 욕심냈어? 700억어치 행복만 생각했어? 고통이 얼마짜리인지는 생각 안 하고. 동생들은 건드리지 마. 나를 죽이면 되잖아. 너는 내 700억 갚아야지. 700억어치 고통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나쁜 소식 계속 들릴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가 길겠지. 죽지도 못하게 할 거야. 20년 동안 혹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예, 번호 찍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씨. 날마다 원예 TV를 봤어. 푸른 난초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지. 난초가 생각보다 별로였나? 내가 대접이 소홀했나? 네가 9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야 알았어. 속았다는 거. 내가 CIA에서 훈련받았다는 얘기했던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한지 거기서 배웠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지.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는 법을 가르쳐. 나는 웬만하면 고문은 안 해. 내 영혼도 조금은 파괴되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게 있지. 장군님에 대한 모욕. 너의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장군님에 대해 말해주고 그 소중한 자료들을 내줬는데 넌 스파이 짓을 했어.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증인이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월련그룹의 해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영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진화영이 자살한 직후입니다. 진화영의 횡령 자금을 찾기 위해 진화영과 가까웠다던 피고 오인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피고 오인주의 이름으로 700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오인주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싱가포르에 예치된 700억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 이 증언으로 증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700억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에 응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몹시 진실하시겠네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피고 오인주가 왜 본인 명의로 예치된 700억을 인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두려워서요. 예? 오인주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진화영이 불법적인 돈을 예금했다는 걸 알고 위험한 일이 생길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돈을 인출해 달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시 예금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예니 엔터프라이즈도 5인조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700억은 예니 엔터프라이즈를 거쳐 돈 세탁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HS 홀딩스로 송금되었습니다. HS 홀딩스요? 그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원상아 관장입니다. 원상아 관장이 비자금 보관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했던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HS 홀딩스 명의의 통장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진정한 증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그 증거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은행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로 통장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원상아 관장이 이사로 있는 HS 홀딩스로 700억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잔고. 자,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 5인주가 700억의 횡령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오히려 횡령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700억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런 수준의 기밀 업무를 5인주 같은 하급 사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진화영이 5인주를 타깃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슨 서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해외은행 계좌 개설 서류에 사인해 줄 만큼 금융 지식에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횡령의 주범이었던 진화영과 신현민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5인주는 퇴사를 불사하며 20억을 돌려주었고 무리하게 700억을 인출해서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이유입니다. 증인은 이 증언으로 오키드 건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진실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1심에서 1년, 2심에서 집행유예 봅니다. 최도일 씨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도일 씨는 원상아 관장님께서 돈 세탁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최도일 씨가 말한 HS 홀딩스에 대해 알고 계신 바 있습니까? 관장님, 700억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 정말 모르셨어요? 최도일이 관장님 계좌에 돈 넣은 거? 내가 통장이 한두 개야? 나는 저 통장이 뭔지도 모른다고.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면 최도일이 왜 700억을 관장님 통장에 넣은 걸까요?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설마 썸 타는 여자를 위해 700억을 날리는 남자는 없겠죠?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네. 아, 예. 뭐예요? 내가 바보예요? 바보 아니라도 금융 지식 없을 수 있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뭔가 보여주는 거. 이거 바보 취급이에요.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마디 무사하다. 이거 하나 못 전해줘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쪽지도 안 받고 인편으로 전하려고 했더니 독방에 갔다 하고. 자, 시간. 최도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첫째, 범죄자 말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둘째, 그 아버지가 최희재예요. 셋째, 관장님은 그 돈이 왜 거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넷째,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 돈을 몽땅 기부하시는 거죠. 재단에 700억을 다. 그러면 진정성 100%고요. 문제 끝납니다. 선배님, 선배님. 저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저희 HTN이 단독으로 보도하였던 홍신동 살인사건 관련 의혹. 지금 HTN 뉴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희 뉴스를 통해 홍신동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던 오인경 기자가 오늘은 또 다른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경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 이슈가 됐죠. 700여억 원을 횡령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오키드 건설 경리 직원 진모 씨의 사망에 고 박재상 이사장의 부인인 원령미술관 원상아 관장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네, 진모 씨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 원상아 관장 침실 CCTV 영상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원 관장이 모피코트를 입고 외출합니다. 2시간 반 후 원 관장이 모피코트를 입지 않고 귀가합니다. 진모 씨는 원 관장의 것과 흡사한 모피코트를 입은 채 사망했습니다. 진모 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모피코트인데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 브랜드 제품이고요. 국내에는 8피스 정도 판매됐습니다. 아무래도 천연 모피다 보니 색감이 아주 고유하죠. 네, 동일한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모피코트를 입은 채 자살한 격리 직원이 또 있었습니다. 52억 횡령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오키드 건설의 전신이죠. 원령건설에서 근무하던 양 모 씨. 이것은 원상아 관장이 뉴욕 연극학교 졸업 당시 졸업 작품입니다. 제목이 닫힌 방이에요. 여기에 또 모피코트를 입은 인형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들인데 분명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지만 습 원상아 관장이 사망 사건들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 세 개의 사망 현장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놓여 있던 푸른 난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난초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난고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푸른 난초의 세계적인 전문가, 원령학교 교장 장사평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평이라고 합니다. 푸른 난초는 전 세계적으로 딱 두 총만이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난초라고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난초라고 합니다. 자생지인 베트남에서는 아예 멸종됐고요. 제가 소유한 한 촉과 미국의 지인에게 선물한 한 촉.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두 촉뿐입니다. 정말 없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난고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푸른 난초는 특정한 나무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미생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 베트남에서 그 나무를 들여와 비밀리에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 바로 그곳은 고 박재상 이사장 원상아 관장의 자택입니다. 넌 스파이 짓을 했어. 말해봐, 목적이 뭐였지? 광부, 농부, 선원, 구두수선공, 일용직 노동자, 호텔보이, 장군님은 이런 분들만 부대원들로 선발했어요. 누구보다 능력이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분들. 하지만 누구보다 충성심 강하고 언제든지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 밥풀떼기라고 불렸지. 장군님은 우리 밥풀떼기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면서 그러셨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다. 우리의 힘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데서 온다. 우리는 유령처럼 한국 사회를 몰래 파고들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해질 거야. 선생님은 다른 부대원들과 달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빈민 지역에 있다 보면 가장 빛나던 아이들도 시들어가는 걸 보게 돼. 장군님은 그런 아이들을 귀하게 키워주시겠다고 했어. 나는 정난회에 아이들을 공급했다. 걔들이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어. 이 아이들이 커서 장군님의 뜻을 널리 빛냈기를. 그게 내 꿈이었어. 장군님의 정신은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박재상은 선생님의 꿈을 배신했어요. 오직 자기의 연관과 이익을 위해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원상아 관장은 재미로 사람을 죽여요. 감히 장군님의 아들을 죽여? 용서할 수 없지.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장군님의 뜻을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시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직접 쓰신 회고록을 나에게 남기셨지. 회고록요? 그 아이들은 내가 다 키웠는데 이놈들의 잘못을 내가 고쳐놔야지. 우리 정난회의 이름으로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두 총만이 보고된 푸른 난초 수십, 수백 개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원상아 관장 자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살인 현장에서 푸른 난초가 발견됐다면 그 난고들은 틀림없이 바로 이곳 원상아 관장의 자택에서 온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믿었어? 이번엔 솔직히 너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안 놓쳤어야지. 다음엔 절대 안 놓칠게. 횡령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원상아 관장과 진화영 씨의 횡령 모르고 있었나요? 죽은 진화영 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부인하실 겁니까? 원상아 관장과 진화영 씨의 횡령 모르고 있었는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심 공판의 핵심 쟁점은 오모 씨가 과연 적극적인 횡령범인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20억을 처음 보았을 때 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주는 적립금 몇십 원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라 도저히 그 돈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를 짓는 것 같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거 압니다. 어째서 화영 언니가 아무 이유 없이 큰 돈을 남겼겠냐고. 분명 횡령을 공모했거나 대가를 받았을 거라고.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 돈을 본 순간 가난했다던 제 삶이 보상을 받을 것 같은 느낌. 그 돈을 쓸 때 살이 떨리던 기쁨과 욕심. 언니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서 판사님, 그 기쁨과 욕심에 대해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잃을 뻔했습니다. 그 돈이 제 삶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700억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사건의 주범인 진화영은 죽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님, 살아남은 저를 처벌해 주시고 애초에 검은 돈을 만든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들은 진화영을 이용해 그 돈을 만들고 자기들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진화영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 처벌해 주십시오. 유세미랑